1년의 모든 과정들, 1년의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제어다라고 말하죠. 자,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이유도 어떤 목표가 있을 겁니다. 자, 공부를 하는 목표가 무엇이냐?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 자, 시험에 합격을 하는 게 목표가 될 것이고, 또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자, 진급시험을 또 준비하시면 진급을 하는데 또 목표를 정해놓을 것이고, 자, 이 목표를 정해놓고 나서 그 목표값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어떠한 행동을 또 어떠어떠한 과정을, 자, 진행해 나갈 것이냐. 이런 모든 행해지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제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제어가 이제 앞으로 목표값에 어떻게 하면 제대로 도달할 수 있을까? 또 어떤 상태의 제어에는 목표값에 어느 정도로 도달을 못했는지, 또 어느 정도로 빨리 또는 늦게 도달을 했는지,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파악한 다음에 제어가 잘 됐다, 잘안 됐다. 제어계가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또한 얼마만큼이냐, 편차가 얼마다.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제 구하고 계산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배우는 파트가 제어공학이 되겠습니다. 자, 제1장은 자동제어계의 요소와 구성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동제어계라는 건, 자, 제어계라고 하면 되죠. 자, 자동제어계 하셔도 되고요. 자, 이 자동제어계는 어떠한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어떠한 구성으로 모듈이 만들어지는지,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제어계의 요소와 구성. 자, 먼저 구성부터 한번 볼까요? 자, 자동제어계의 구성을 보면 제어계의 기본 구성 요소는, 자, 입력부가 있겠죠? 입력부. 그리고 출력부가 있을 겁니다. 자, 입력에서 어떤 목표값을 정해줄 거고요. 그리고 그 출력에 그 목표값과 같은 신호가 나오는지. 자, 그때 이 출력을 만들어내는 어떤 시스템이 바로 이 제어계가 되겠죠. 그래서 입력 신호가 제어계를 거쳐서, 자, 만들어지는 출력 신호가 나왔을 때 입력과 출력이 지금 어떠한 상태로 제어가 됐는지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보자라는 얘기죠. 자, 제어계는요, 제어계는 우선 두 가지로 나눠보면 제어를 행하는 부분입니다. 제어 장치, 제어를 행하는 부분, 그리고 무엇인가를 제어를 할 것이냐, 바로 제어 대상. 그래서 우리가 제어계를 두 개로 나눠주면 제어 장치와 제어 대상으로 크게 분리를 하게 됩니다. 자, 제어 장치가 아니면 제어 대상에 속할 거고요. 제어 대상이 아닌 건 제어 장치에 속하게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제어계의 구성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입력이라 표현했던 부분에 목표값을 설정합니다. 자, 여기가 지금 입력이죠. 입력의 목표값을 설정을 해줍니다. 자, 지금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에어컨을 한번, 자, 에어컨이라는 어떤 제어기가 있다고 합시다. 자, 에어컨이 있는데, 자, 이걸 한번 우리가 제어를 해보자는 얘기죠. 자, 에어컨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죠? 지금 이러한 실내에 설치되어 있죠. 자, 실내 온도가 만약에 시원하면 에어컨을 틀 목적이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실내에 만약에 온도가 30도로 올라가 있다. 자, 여러분들은 굉장히 덥구나라는 걸 느끼실 거죠. 자, 이렇게 실내가 너무 덥게 되면 우리는 에어컨을 틀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생기는 거고, 자, 무작정 틀지 않죠. 바로 이제 목표값을 정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를 맞춰서 우리가 제어를 할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22도 정도로 낮춰야 되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22도로 목표를 정해놓은 거죠. 자, 이 목표값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자, 목표값은 제어를 행하려고 하는 조작자가 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22도로 내가 목표값을 정해놓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에어컨에다가 세팅을 시키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에어컨 보시면, 자, 온도를 맞추는 부분이 있잖아요. 설정 온도값. 그리고 실내 온도가 실제로 얼마가 되는지 실내 온도를 검출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설정하는 부분에다가 22도를 세팅을 합니다. 그게 바로 기준 입력 요소가 되는 거죠. 자, 모든 제어기의 시스템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가 입력을 정하고 목표값을 정하면 그 목표값을 바로 설정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 설정부가 바로 기준 입력 요소 또는 기준 입력 장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목표값을 설정하는 부분, 제어기에 먼저 설정하는 부분이 바로 기준 입력 요소가 된다. 자, 기준 입력 요소에 지금 어떤 값이 설정이 됐죠? 목표값이 설정이 됐죠? 그래서 이 목표값과 같은 비례한 신호를 또한 만들어내는 게 기준 입력 요소 아닙니까? 기준 입력 요소는 입력 신호를 받아서 그 입력 신호와 똑같은 신호를 만들어내는데 그 신호를 우리는 기준 입력 신호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목표값을 정해서 제어기 시스템의 기준 입력 요소를 바로 기준 입력 요소의 목표값을 설정을 한다. 그러면 그 설정된 기준 입력 요소는 목표값하고 똑같은 바로 비례하는 신호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 신호를 우리가 이름하여 기준 입력 신호라고 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까지가 바로 입력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목표값은 외부에서 주는 거지만 자, 제어기 시스템의 입력 요소를 기준 입력 요소를 목표값을 정했고 설정했고 거기에 해당하는 신호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전체 총 입력부가 되는 겁니다. 자, 입력부는 여기까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요 비교부가 있는데요. 자, 우리 아까 자, 비교부라는 건요. 자, 비교부라는 것은 자, 출력이 나옵니다. 이 출력이 제량이거든요. 자, 출력이 지금 우리가 정한 목표값에 도달을 했느냐 하지 못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검출을 해서 자, 어딘가에 보내줘야 된다 그랬죠. 자, 입력과 출력을 비교를 해서 우리가 편차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바로 비교부예요. 비교부. 자, 그래서 이제 괴환 신호라고 하는 것은요. 출력을 검출을 해서 입력부로 되돌려 보내주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괴환 신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괴환 신호가 들어가면 무조건 비교부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괴환 신호, 피드백 신호가 있다 그러면 비교부가 무조건 있다. 왜? 입력과 출력을 비교를 해야 되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자, 비교부에서 동작 신호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쭉 제어계가 어떤 신호를 만들어내서 제어량이 지금 나왔다고 가정할게요. 자, 제어량을 검출을 합니다. 자, 여기서 제어량은 뭐가 될까요? 실내 온도가 제어량이 되겠죠.